차량 포터2입니다. 포터2. 차량은 지금 인천에서 방문하셨는데요. 2017년식 그리고 수동 미션 하고 있는 차량인데 고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차량은 탄 포인트 스로틀에 하나 들어가고요. 탄 배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 그리고 저희 야심작 신제품 고스트 알파 여섯 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흡기 라인에 감아서 지금 장착을 할 거고요. 지금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고객님들 효과 많이 보고 있고요. 요 차량도 30% DC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 하루에 시내 주행만 한 100km에서 120km 뛴다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시내에서만 좀 많이 돌아다니는 차인데 3단에서 소음이 좀 심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좀 많이 굼뜨고 뭐 연비까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조합 장착에서는 가장 밑에 단계로 해가지고 정상 견적에서 한 115% 세팅값이 되는데 30% DC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장착할 겁니다. 일단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에 대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합 장착을 좀 권하는데 그 같이 제품들을 조합 장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다른 제품들은 단품으로 장착하는 부분들이 동종업계에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는 이유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도 나중에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배기까지 장착하게 되면 차 또 많이 틀려질 겁니다. 뭐 그거는 그때 저희 고객님들이 효과를 보신 후에 추가적으로 다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장착 후에 짧게라도 고객님이 좀 바쁘시다고 하는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포터2 또 들어왔습니다. 17년식이고요. 차량 1차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일단 차가 너무 무겁고 안 나가고 3단에서 엄청나게 소음 심하다 그랬는데 못 느끼실 거죠? 그냥 하셔도 돼요. 느끼시는 대로. 액셀레터도 부드러워져가지고. 네. 부드러워졌죠? 네, 조금 딱딱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힘이 남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여기 신호에서 그 저거 하나 있어요. 60km 하나 있으니까 그거만 마시시면 되고요. 자, 요 차량에는 탄 포인트 스로틀에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다섯 개 그리고 저희 신제품 지금 효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여섯 장. 자, 이렇게 해서 원래 100만 원이 안 되는 견적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30% DC 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, 사장님. 자, 1차선 들어가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차가 힘이 좀 생긴 게 딱 느껴지죠? 예. 사장님, 얼굴 웃고만 계시고, 말씀은 안 하시고. 엑셀레터를 덜 밟아도 되게 민감하게 다 반응하죠. 그죠? 전에보다 덜 밟아도 잘 나가죠. 예,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. 네네네. 다 말씀하세요. 괜찮아요. 힘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네. 아니고 지금 사장님이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나가는 것 네네. 같은데 네네. 힘은 이렇게 그게 이제 세팅값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한 75km인데 RPM 2000 쓰고 있어. 전에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. 지금 75km인데 RPM 2000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. 예. 이게 힘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. 저 언덕도 한번 쭉 가볼게요. 계속 직진하세요. 아마 전에 이 정도 지금 80km 가까이 되는데 2000rpm이 아니라 2000rpm이 더 썼을 거예요.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자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ECU가 다 인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아니 안 올라가네 RPM이. 그렇죠. 지금 예, 80km인데 예, 예. 언덕에서 RPM 2100밖에 안 쓰고 있어. 아. 이거예요 이거. 이름이 힘이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. 저희 거짓말 안 합니다 사장님. 언덕 올라오는데 버겁지가 않잖아요. 5단으로, 5단 해주시 몇 단이에요? 5단이요. 그냥 올라오잖아요. 예.
이거예요. 제가 분명히 사장님한테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미흡하게 다는 건 맞다라고 했는데, 만약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좀 더 달았다, 그러면 그 포터트 그 9.5kg 평균점프 찍던 분은 12kg까지 찍다라는 걸 왜 얘기했겠냐고요. 그걸 아시면 돼요. 지금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엑셀레터 뛰세요. 원래는 뒷땡김 딱 생기면서 속도 금방 줄을 텐데 좀 밀고 나가는 게 더 틀려요. 이제 속도 죽으면 살짝 더 밟고. 이제 엑셀레터 반응이 되게 빨라졌어요. 사장님이 지금 받는 게 다 느껴져요. 제가 옆에서. 다 느껴져요. 이게 차가, 아까 제 사장님 그랬었잖아요. 차가 너무 굼떠가지고 평지에서도 2단 출발하기 어려웠다. 근데 그냥 됐죠? 예. 제가 된다고 했죠? 2단에서도 나가네. 2단에서는 막 차가 떨고 안 나갔는데. 그러니까 나간다니까요. 지금 진동 소음도 좋아져요. 안동에서 5단은 네. 밟으면 좀 엔진 소리가 조금 좋거든요. 네. 소리가 없네요. 소리가 없죠. 2단에서는. 힘이 좋아진다니까요. 네. 그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아질까?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99%라고 보시면 돼요. 그 1%의 믿음만 갖고 오신 분들이야, 고객님들이. 근데 이제 장착을 하고 타보니까 틀려지거든. 소음도 없어졌어요, 많이. 그죠? 네, 소음도 없어졌어요. 아. 이제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. 네, 저기 차 서 있는 데서 유턴하겠습니다. 소음도 많이 좋아졌죠? 네, 지금 한데요. 네. 정말로 저희가 지금 만 5년을 이 업을 하고 있으면서 고객님들이 놀라는 게, 아, 정말 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장착 끝나고 타기 전까지는 못 믿겠대요. 그 말 알겠죠? 하고 타보니까 지금 사장님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장님도 시내 주행만 하루에 거의 한 100km에서 120km 타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겠냐고요. 그렇죠. 이제는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장님은 엄청나게 돈 벌어가는 거예요. 사장님 건강하고 직결하는 겁니다. 그쵸?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. 그렇죠.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니까요. 나중에 타보고 더 장착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생각이 네.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. 부드러워져가지고 네네. 모든 게. 그러니까 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돌고 들어가면 지금 온 김에 뭐 더 하면 돼요? 그리고 바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다니까요. 아유, 너는.